반갑습니다. 튜브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한 AR 안경에 대해 소개할 거예요. 이 제품의 이름은 로크원. 야외 활동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증강현실 안경입니다. 단 80g에 불과한 로크원은 자전거 컴퓨터, 스포츠 카메라 및 블루투스 이어폰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의 MPH, 운동거리, 칼로리 소비 및 운동 시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심박수, 그리고 페달 센서와 연결되어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사용자의 맞춤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전용 앱으로 보내 사용자의 운동 관련 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요. 로크원은 내비게이션 기능을 지원하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불편하게 핸드폰을 보며 내비게이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 지원 내비게이션 기능 또한 포함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향상된 지도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카메라 모드도 제공합니다. 로크원의 카메라 작동 버튼이 탑재되어 있으며 음성 명령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데요. 4K HD 비디오 캡처가 가능하며 120도 광각 렌즈를 사용하여 넓은 지역을 화면에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녹화 시간을 설정하여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오래된 영상은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 메모리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로크원은 음악 재생 및 통화를 위한 오픈 스테레오 기능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음악을 재생할 수 있으며 통화 역시 가능한데요. 중요한 알람 역시 로크원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제품의 강점은 음성 상호작용 및 음성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크원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있는 터치바를 길게 누르면 AI 음성 도우미가 활성화되는데요. 챗GPT로 구동되며 음성 명령을 이해하여 안경의 시각적 디스플레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각적 응답도 제공합니다.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군요. 로크원은 세계에서 가장 작고 밝은 광학 엔진인 0.13인치 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용하여 쌍안경 디스플레이 모듈을 구현했는데요.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단한 디스플레이가 아닌 양쪽 눈으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구현하여 착용 시에 현기증 없이 더욱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50m의 평균 밝기와 30도 시야를 제공하는데요. 앱에서 자동 밝기 기능으로 주변 조명에 따라 시각적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UV 380 렌즈는 자외선 차단 기능을 제공하며 야간 활동 중 저조도 조건의 문제를 고려하여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풀컬러 디스플레이와 흑백 디스플레이 기술도 제공하는데요. 흑백 디스플레이는 밝은 실외 환경에서 더 높은 명암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쯤 되면 안경을 끼는 분들은 과연 로크원을 착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길 거예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 제품은 교체 가능한 도수 렌즈를 지원하여 두 쌍의 안경을 착용하는 불편함을 제거하였습니다. IPX4 등급을 가진 로크원은 야외 활동 중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습한 조건에서도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로크원은 펀딩 제품으로서 기본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이 제품만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 구성품은 다음과 같으며 제품의 가격은 옵션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추가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AR 안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군요. 잠깐! 더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 가실 거죠?